마이스마트프라이스라는 해외 매체에서는 삼성의 독특한 회전식 카메라 모듈을 소개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갤럭시 A80에 회전 카메라를 적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회전 카메라 모듈은 폴더블 폰에 적용한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출원한 특허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의 카메라 모듈로 필요에 따라 전, 후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전면과 후면 각각 렌즈를 장착해 촬영하는 방식이라면 특허의 경우 하나의 모듈로 전면과 후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듈은 스마트폰의 중앙 혹은 가장자리에 장착된 상태를 특허로 냈는데 사용자가 카메라 어플을 실행해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곳으로 렌즈가 회전하여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디자인이 실용화된다면 제조업체에서는 전면 카메라 렌즈 장착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치, 펀치홀 등의 전면 카메라로 인해 디스플레이 일부분을 뚫지 않아도 되며 동일한 촬영 퀄리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듈 방식이 내구성과 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상용화의 관건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조 단가가 얼마나 낮춰질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세이브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각도로 마음껏 촬영할 수 있어 폴더블 폰의 활용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비슷한 특허가 계속 출원된다면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폴더블 폰 탄생도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특허니까 이번 갤럭시 G폴드3와 G플립3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은 크게 주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UPC, UDC와 같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한다면 실용성 측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로는 봐줄만 할 것 같네요.